내년 1월 조기 출시가 예상되는 갤럭시 S20 시리즈의 기본 모델 갤럭시 S24의 긱벤치 6 스코어가 공개되었습니다. 모델명 SM-S921N으로 국내에 출시되는 엑시노스 2400 탑재 모델입니다. 싱글코어 스코어 2014점, 멀티코어 스코어 6283점으로 퀄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스냅드래곤 8Gen 3 점수 기준으로 싱글코어는 약 300점가량 떨어지는 점수이고 멀티코어는 약 1200점가량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최대 클럭은 3.2GHz 정도로 형성되는데 아직 출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엑시노스 2400의 성능을 확단하기엔 이르지만 엑시노스 2400이 실제로 이 성능으로 출시가 된다면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 시엔 이왕이면 성능이 뛰어난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갤럭시 S24의 기본 모델의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을 만한 사항이 또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기펜치 스코어를 통해 밝혀진 바로 갤럭시 S24 기본 모델의 램 용량이 8GB입니다. 아무래도 아이폰의 메모리 용량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용량이나 혹은 2기가 정도 차이에서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 더 쾌적한 사용 환경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아이폰 프로 라인업도 8기가 램을 탑재한 시점이고 또 6기가의 아이폰이 8기가의 갤럭시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인 것이 알려진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기가 램을 고수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엑시노스 2400의 성능이 실망스럽다면 국내에선 일반 모델을 구매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모델은 디스플레이 해상도 업그레이드가 있고 12기가 램 탑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S20 시리즈는 굉장히 오랜만에 일반 모델을 구매할 메리트가 컸던 해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울트라 모델로 구매가 쏠렸거든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는 너무 노골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울트라 모델을 밀어준 형태가 되고 있는데 지난 갤럭시 S 시리즈들보다 울트라 모델의 구매 집중은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손 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크기인 5인치 후반대에서 6인치 초반대 스마트폰을 선호하는데 그런 크기의 모델에 신경을 덜 쓴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8기가 램을 탑재하고도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피해가는 모델이 되냐입니다. 과연 갤럭시 S24의 엔트리 모델은 어떠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4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